빈대 출몰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빈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영철 교수님이십니다. 빈대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여행 가방에 묻어서 들어옵니다. 응? 뭐가 있습니까? 빈대. 아니 빈대를 왜? 안 먹고 150일, 200일 삽니다. 그럼 먹으면 얼마나 사는 겁니까? 장수하겠죠. 버스 의자에 앉으면 빈대 한 마리를 발견하면 옷을 건조기에 말리면 빈대를 박멸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최고령 보디빌더 서영갑 선생님이십니다. 권영은 나이 없다. 서영갑입니다. 조직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다고요? 무엇에서 never old. 최다 출전, 최다 입상, 최고령 선수. 본격적인 운동 64세 시작했어요. 와, 근육에 나이가 없다! 내 칼을 보내지 않으면 천추의 안으로 남을 것이다. 눈이 참 예쁘네. 나도 알아. 늘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자연인 하지원입니다. 지원 씨 오늘 왜 모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슬립백 달인으로. 어? 아, 진짜로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그냥 걷죠. 옆으로 옆으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말 뭐. 너무 빠졌었어요. 내가 전생에 정말 여기를 왔었나? 와이어 매달리면 위에서 밥 먹고. 이서진 씨는 좀 어떠셨어요? 감독님한테 일렀거든요. 같이 연기 못하겠다. 아 미치겠다. 괜찮을까 나? 학창시절 인기가 이럴만해요. 전학을 갔는데 책이 다른 거예요, 서울하고. 남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 책을 훔쳐다가 저한테.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전면전으로 어지러운 국제 정세.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나치가 독일을 접수를 하면서 대거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마스는 이 땅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없어야 된다. 하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헤즈볼라의 무장 석유로 인한 오일머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142조 원. 사실은 한반도도 굉장히. 조셉 여기 놓치면 안 돼.